파스칼 펀치 어택! 뭐야? 퉁퉁퉁아,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? 하나, 둘, 셋, 야! 메이플 스토리. 메이플 스토리는 정말 재밌단 말이야. 어떻게 이런 걸 두고 다른 걸 할 수 있을까?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다니까. 삐야, 너도 잡게임 중독이라니까. 코코로코코 코코로코코 룸빅. 리아야, 리아야. 응? 설마 나의 메이플 스토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? 응? 아유, 리아야, 엄마가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해, 이 녀석이. 그리고 또 게임하고 있네? 안 되겠다, 얼른 심부름 다녀와. 오늘 저녁으로 고깃찜을 하려고 하는데 양파가 없어버렸지 뭐야. 얼른 다녀오고. 자, 여기 이 메모지에 써진 대로 사오면 돼, 알았지? 네, 네. 돈은 여기 있고. 엄마, 근데 지금 메이플스토리 3차 전지까지 1억 전이라고요. 중요한 순간인데 안 된다고요. 응? 아니, 친할머니한테 시킬 순 없잖아. 얼른 네가 다녀와, 알았지? 다녀와, 리아야. 지라이몽, 지금 메이플스토리 해야 되는데 엄마가 방해하잖아. 얼른 도와줘. 게임을 하면서 심부름도 하는 그런 방법 없을까? 내 몸이 두 개였다면. 그런 거라면 방법이 있긴 하지. 나와라, 인간 혈당기 톱. 뭐야, 내가 언제부터 누워있던 거지? 이건 말이야, 몸이 두둥강 나지만 고통이나 출혈은 없고 두 쪽 다 생체 기능을 가진 그대로 평소처럼 움직일 수 있어. 그리고 심지어 절단한 뒤에 상반신에서 물을 먹어도 하반신에서 배출할 수 있지. 너가 원하면 원래대로 붙일 수도 있는 그런 도구지.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아? 에이, 그럼 괜찮아, 나만 믿어. 자, 그럼 시작한다. 아유, 이걸 자르는 게 아니었는데. 다시 간다. 뭐야, 하나도 안 아프잖아. 이 녀석, 내가 지금 나뭇가지 자르는데 다리도 못 자르고 있네. 난 생각보다 단단한 걸. 그러면 이번엔 이것도 안 되고 라스트. 몸이 두동강이 났는데 하나도 안 아프잖아. 그래, 나만 믿으라고 했지. 뭐야? 그럼 하반신아, 나 대신 엄마 심부름 좀 다녀와. 이치, 이치. 알겠지? 잘 다녀오라고. 좋았어, 난 이제 게임만 하면 되겠군. 구경해야지. 뭐지? 방금 뭐가 지나간 것 같았는데.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. 자자자, 야채가 엄청나게 쌉니다. 싸요. 야채가 미쳐버렸어. 야채가 미쳐버렸다고. 이거 진짜로 미쳤어. 야채 좀 사가지 않겠어? 오늘 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쪽파까지 그냥 사장님도 미쳤고 야채도 미쳤고 같이 정신병원에 가야 돼. 이 정도의 큰 미친 가격이란 말이야. 잠시만, 이건 뭐야? 사람 다리만 있... 뭐야? 뭐야, 양파 대파 한 묶음씩? 아, 알겠습니다. 잠시만요. 이 양파랑 대파 어디 있어?
여기 간 거라도 이거 가져가 주시. 감사해요. 또 오십시오. 내가 요즘 일을 너무 해서 정신이 나간 건가? 야, 사과야, 같이 정신병원 가볼래? 진짜 우리 미친 거 같아. 이 꿈은 아니겠지, 이거? 이야, 역시 메이플 스토리는 너무 재밌다니까. 3차 전지까지 금방이야. 우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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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반신이 왔구나. 넌 역시 똑똑하다니까. 내 다리다워. 쥐라이모, 나 좀 이제 합쳐줘. 나 오늘 PC방 가야 돼. 경험치 이벤트 한단 말이야. 3차 전지까지 금방이라고. 아휴, 집에서도 게임, 밖에서도 게임이구나 넌. 이리 와봐. 으쌰. 우와. 우와. 뭐야, 생각보다 엄청 편하네. 고마워, 쥐라이모. 난 이제 PC방 가볼게. 근데 말이야, 생각해보니까 나도 PC방 가야 돼. 아? 나도 네가 메이플 한 거 보니까 재밌어 보였거든. 나도 해볼래. 좋은 생각이야. 가자. 가자. 룰루랄라 룰루랄라. 오늘은 지나이가 재밌는 메이플 스토리. 룰루랄라 룰루랄라. 야, 김리야. 이 자식 드디어 오는구만. 너 왜 메이플을 현질한다고 나한테 32만 7천 원 빌려놓고 아직도 안 갚았어? 무슨 소리야, 뚱뚱아. 내가 빌린 건 3,270원인데. 야야, 김리아 주제엔 말이 많아. 빨리 돈을 5,700배로 갚으란 말이야. 뚱뚱아, 미안해. 이 자식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만. 너 매운맛 좀 봐야겠다. 헥토파스칼 펀치 어택! 우와! 맛이 어쩌냐? 아야, 뭐야? 뚱뚱아,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? 나 아니야. 난 김리야 안 때렸어. 아니, 내가 죽였을 리가 없어. 아니야. 아, 야, 도망가! 아, 김리야 머리 두벅랑이 났어. 아, 도망가자! 뚱뚱이 맨날 날 때리고 반드시 복수할 거야. 좋아요, 구독하기 꾸벅. 이 뚱뚱이 녀석, 내가 당했던 그 수모 너도 당해보라 이거야. 잘 잤. 뭐야? 내 다리가 왜 분리가 되어 있어? 내 다리. 어디 가는 거야? 이 자식 어디가? 야 어디가? 야, 이제 가만히 좀 있어봐. 이 자식 이거 분명 김리야, 이 자식 그 녀석의 짓일까? 가만히 있어 내 다리. 아까 거기서. 다리야, 빨리 나한테로 돌아와. 제발 가만히 좀 있어. 제발, 내 다리 주체 왜 이렇게 빠른 거야. 제발 가만히 좀 있어. 김리야, 너지?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한 거지. 빨리 내 다리 제대로 돌려줘. 그건 안 되지롱, 멍청한 퉁퉁아.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시기. 부리부리부리. 가자, 다리야. 김리야, 자식, 거기서. 내 다리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야? 아이고, 오늘도 퇴근이다. 아유, 힘드네. 아유, 오늘도 아침 일찍 출근하고 퇴근하느라 힘이 들었어.
너무 피곤하다. 아휴, 나 대신 누가 출근했으면 좋겠다. 내 몸이 두 개였다면. 아휴, 얼마나 좋을까. 아저씨, 그러셨구나. 그렇다면 이 천재 과학자 추라이몽님께서 도와드리지요. 여기가 어디야? 여기는 제 집입니다. 아니, 추라이몽. 반갑습니다, 선생님.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선생님이 퇴근하실 때 자기 대신 출근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? 제가 그래서 그 바람을 이루어드렸습니다. 선생님 다리를 잘라서 선생님 다리가 대신 선생님 대신 출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습니다. 아니 주라이몽, 그게 무슨 소리요? 내가 다리가 없다 이 말이요. 내가 그렇습니다. 내가 다리가 없다니 이건 내 다리. 어디가 다리야? 내 다리? 어디 가는 거야? 아이 제발 내가 다리가 없다니! 내가! 안 돼!